심지어는 하나님에게까지 강요하게 됩니다. 표적은 끝없는 표적을 구합니다. 그것은 표적을 보고자 하는 신앙이지 나를 확인시키고자 하는 신앙이지 진정한 기독교적인 야훼의 신앙은 아닐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런 세대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리고 해석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게 되는 것, 그것을 보고도 믿지 못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표적을 주더라도 너희들은 표적을 보고 믿음과 신앙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 그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으로부터 오시는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 한 우리는 세상 눈에 보이는 환경의 표적 때문에 신앙생활을 유지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표적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애굽에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할 때 기적과 능력이 나타났고 그 말씀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새롭게 하고 출애굽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열 가지 표적을 본 사람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 광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 계명과 율법으로 훈련받은 차세대 사람들만이 새로운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어서 그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표적이 우리 신앙에 유익을 주는 것임은 당연하지만 표적만을 구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오히려 말씀에서 벗어날 수 있고 신비주의적인 기적을 구하는 그런 신앙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열 가지 재앙을 베푸시고 마지막 장자의 죽음에 재앙을 베푸시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그것을 지키라 말합니다. 이 기적을 베푼 것을 기념하라가 아니라 내가 오늘 너에게 하는 이 말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여러분, 우리들이 영원히 기억하고 기념해야 되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절과 14절 말씀 속에 담겨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흠없는 어린 양을 잡으라. 여러분 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택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장자의 죽음에 대한 그 기적을 얘기하시면서 그들에게 첫 번째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기적에 집중하지 말고 너희들이 지키고 기념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명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먼저 기억하라. 곧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우리들이 흠없는 우리의 마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흠없는 산제사로 드리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열 번째 재앙까지 임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서서히 망각해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기적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너희 자신들을 흠없는 산제물로 내게 드리는 산제사의 삶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어린 양, 순결한 양이 되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드림의 삶이 우리가 기적을 구하는 것 이상으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순종하며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피를 바르라 말씀합니다. 7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피로 양을 먹을지 문 좌우 설조와 인방에 바르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13절입니다. 내가 애굽 온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벌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 제정을 하시면서 두 번째 하시는 명령이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받아 그 피로 문 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말씀합니다. 문 입구 문을 여닫게 하는 그 문틀과 문지방에 발라서 그 피가 표적이 되게 하라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문에는 늘 피가 묻어 있어야 됩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통에 자복하는 회개의 피가 우리 마음 문에 묻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문에도 역시 우리가 늘 기도하고 통회하는 우리 주님의 피가 또 우리 자신의 눈물이 묻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진정 형통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여러분 자녀의 문에다가 여러분의 기도의 눈물을 뿌리고 묻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업과 생업의 터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보호받고 번성하며 창대케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의 피 같은 눈물을 쏟으시고 그것을 거기에 묻히고 바르는 여러분의 기도의 삶과 희생의 삶이 필요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상징하는 이 어린 양의 피를 임방에 발라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생명의 역사를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논리는 똑같다고 생각됩니다. 내 자신의 눈물 없이, 내 자신의 피 흘림 없이, 내 자신의 땀 흘림 없이 하늘로부터 만나만 내리고 기적만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신앙은 맹신과 같고 미신과 같은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샤머니즘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믿는다고 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이 명령을 쫓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설주와 임방에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눈물을 뿌리고 우리의 땀을 흘리고 우리의 피를 뿌리는 그러한 희생과 삶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 보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하늘의 축복과 은혜로 갚아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같은 피 흘리는 제사가 우리의 심령의 제사가 날마다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그 집을 지나갈 때 피가 발려져 있는 집만 내가 지나가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애굽에는 아마 많은 좋은 집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큰 집도 있었을 거예요. 왕궁같이 화려한 집도 있었을 것이고 신하들이 살고 있는 정말 부럽게 산다 생각될 정도로 화려한 집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와 반면에 노예가 사는 집도 있고 아주 초라한 우리 한국어로 얘기하면 초가집 같은 그런 집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집의 종류를 분류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궁궐 같은 집은 그냥 지나가겠다. 내가 화려하게 지은 집은 그냥 지나가겠다. 초라하게 진 집은 내가 들어가겠다. 그런 표현이 아니라 집의 종류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직 그 집 문설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피가 묻어있는지 그것만 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집, 우리의 마음의 삶의 터가 좀 작으면 어떻습니까? 좀 초라하면 어떻습니까? 좀 낡았으면 어떻습니까? 또한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많아서
여유가 있어서 조금 큰 집이면 어떻습니까? 우리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비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 인생을 상대평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은 모두가 절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한 명 한 명이 한 집 한 집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어떠한 고난 속에 있든지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분간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 번은 우리 교회 집사님이 그 화실을 경영해서요, 그 화실을 오픈하면서 초대를 해서 그 화실을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갔더니 많은 그림이 걸려 있는데 아주 크게 그린 그림이 있고 손바닥만한 그림이 있더라고요. 근데 공통점이 있었는데 큰 그림에도 그 작가의 사인이 있고 마치 낙서처럼 보이는 손바닥만한 작품에도 그 작가의 사인이 똑같이 거기에 찍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물어보았어요. 이게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그랬더니 그 작가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크기에 따라 차이가 난다 생각하지만 내가 볼 때에는 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들이 볼 때에는 큰 것은 크고 비싸고 작은 것은 싸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일종의 가격이 매겨지기도 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 그림을 그린 작가의 마음은 낙서같이 그렸어도 팔 수 없는 그림이 있고 크게 그려진 그림보다 가치 있는 것이 있다고, 그래서 작은 것이 작은 것 대접받지 않도록 자기가 정말 아끼는 작은 것들은 이 전신실에 내놓지 않고 자기 집에 있는 자기만이 보관하는 창고에다가 두고 있는 그림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은 크냐 작으냐, 화려하냐 초라하냐, 그것에 따라서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혀 거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집에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느냐, 너희 집 문설주에 너의 눈물의 피가 쏟아져 있느냐, 너의 희생의 피가 있느냐, 자녀들 방에 너가 눈물 흘리며 뿌려놓은 피가 묻어 있느냐, 그렇다고 하면 내가 그것을 보고 표적이 되게 하겠다, 그것을 보고 내가 기적을 이루겠다,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흘리는 눈물의 양과 여러분이 쏟는 그 피의 양이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의 삶의 형통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기적을 이루는 열쇠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웃과 함께 나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인데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봉독하십시다.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하나를 취하여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아멘. 어린 양을 잡는데 매 집에서 어린 양을 잡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근데 그 집 식구가 몇 명이 되지 않으면 이웃집을 초청해서 식구를 맞춰가지고 어린 양 하나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식구가 너무 많으면 양을 두 마리를 잡아서 넉넉히 제물을 드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마음은 넉넉해야 됩니다. 모자라서 과소비가 되는 것도 좋지 않지만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은 늘 넉넉히 가져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넉넉한 마음을 이웃과 함께 나누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유월절 같은 신앙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삶입니다. 그리고 그 부요한 마음이 이웃에 대하여까지 넉넉한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나눔의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 그것이 유월절의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에 유월절을 지키면서 마음이 점점 좁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오직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박노해시는요, 나쁜 사람을 나뿐인 사람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왜 당신이 나쁩니까? 자기밖에 모르면 나빠진 사람이 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지키라 말씀하시고 거기에 한 가지 정신을 심어주셨는데 넉넉한 마음,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마음, 이웃에 대하여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라고, 그것이 유월절에 또 하나의 근본된 정신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제 유월절 절기 하루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유월절을 매일매일 지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서 드리는 영적 산제사로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이 유월절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마음을 어린 양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거기에서 흘리는 눈물과 피와 땀을 우리의 삶과 자녀들 머리맡에 뿌리고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사람이 되고 이웃에 대하여 나눌 것이 있을 때 넉넉히 나누는 유월절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한 유월절의 규정을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유월절 속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매일매일 유월절의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자신을 어린 양으로 잡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거기서 흘리는 땀과 눈물과 피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마음의 문설주에 바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 나누는 삶과 넉넉한 마음이 부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사 한 사람 한 사람 호명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는 길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살아갈 때 하나님만으로 행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